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국제약을 준비하셨는데 동국제약하면은 일반 의약품 OTC의 최강자로 불린다면서요. 네. 어저께 그 거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을 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확진자가 5천 명을 돌파하고 5자가 처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주는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네. 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확진자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은 원래 그 알고리즘에 의하면 당연히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쵸 그렇죠? 확진자가 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너도나도 검사를 받으니까 계속 필요하겠죠 그런 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작동 원리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미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 신적인 존재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보령제약을 얘기 드렸는데 우연찮게도 11%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령제약을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게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뭐 휘둘려 휘 그러니까 휘둘리 휘둘렸다기보다는 휘그 기업 뭐 이제 지금 많이 얘기 나온 기업들도 제가 휘둘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시류에편승해서 뭔가 지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들도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 확 지나오고 나면은. 이제 남, 뭐, 제대로 성과를 못낸 기업들은 그것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먼지처럼.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사업을 오래 하고 있었던, 원래 기존의 사업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서광이 이쪽으로 비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쪽을 이제 준비한다는 거. 그거를 알고 지금 이제 이것 하나씩 이 기업들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령제약하면 원래 우리가 저기였잖아요 갤포스. 그래서 속 쓰릴 때 갤포스를 먹죠. 갤포스는 어디서 살수 있나요? 갤포스는 약국에 약국이죠. 가면 예그렇 약사님에서 살수 있죠. 네. 그게 바로 o t c 입니다자 네. 보령제약에 갤포스가 있다면 동국제약은 가서 뭐를 달라고 할까요? 너, 저 잇몸이 너무 아픕니다, 약사님. 인사돌 하나 주세요. 그쵸 그렇죠? 그겁니다. 똑같죠. 보령제약에 가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다른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보령제약의 무슨 카나부정이니 그런 고혈압 치료제.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선생님이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줘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갤포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OTC라고 불리는 것이고, 동국제약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인사돌이고, 인사돌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출시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40여 년이죠. 40년이 넘는 역사죠. 아, 정말 오래됐네요. 예, 네, 그죠 2018, 40년 하면 2018인데 2021년이니까 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빨질환은 다 이에 대한 치아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인식이 되었는데, 잇몸에 대한 질환에 대한 것은 생소하던 시기예요4 0년 전이면. 근데 이때 잇몸 건강 타이틀을 달고 등장을 해서 결국 그런 어떤 선점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를 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밴드를 달라고 안 하고 자꾸 데일 밴드를 달라고 해요. 아 네. 예.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일 밴드를 달라고 하는데 그 데일이 분명히 회사 제약 회사 이름인데 그거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데일 밴드라는 데일 플러스 밴드인데 그거를 데일 밴드라는 네 단어에 그냥 하나로 지금 인식을 해버리고 고유 명사화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잇몸질환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잇몸질환치료제도 그 뒤에 많은 업체들께 나왔는데 그냥 인사돌 주세요 그 약사 선생님이 막어 인사돌이 다 떨어져서 다른 잇몸질환치료제 이름을 대면서 이거 드릴까요 하면은 아 인사돌을 달라니까요 선생님 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굳혀져 버리면 갤포스도 마찬가지 아 지금 위장이 아파서 왔는데 갤포스를 주세요 갤포스 말고 다른 위장약 지금 있, 있, 있습니다 갤포스가 떨어져서 아니요 갤포스를 다 주시라고요. 갤포스를. 그러니까 이게 네. 확실한 어떤 고유 명사가 돼버린 수십 여 년의 역사를 가진 OTC 제품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큰 강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데일제약이라든가 보령제약이라든가 지금 이 동국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안티프라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보령제약은 또 용각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목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각산을 먹어야 되는데. 보령지역은 용박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돌이 그쪽에서 굉장히 잇몸 질환 쪽에서 최강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데카솔이 있겠죠. 마데카솔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다치면 마데카솔 아니면 후시린이죠. 아 맞죠. 예그둘 중에 하나요. 근데 이제 마데카솔이 이 상처 치료제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들도 굉장히 요그 한. 한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센시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마트에서 요즘에는 마트에 의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계산원분이 계산원분들한테 무슨 국가위원회에서 공고가 내려서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각성을 해서 그런지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계산원분들이 자기 근무 시간 내내 서 계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간호사분들, 대학병원 간호사분들 잘 보세요. 간호사분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와 신발이 어디 것인지. 메이커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간호사 뭐 병원 의원 전문 쇼핑몰에서 파는 오래 걸어도 오래 서 있어도 발이 아프, 아프지 않은 신발 그런 것들을 신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그 굉장히 집중을 해서 사실까요 오래 서 있으면은 하지 정맥류가 생깁니다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 겉으로 보기도 좋지가 않아요 핏줄이 막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뭐 수술을 하면 그만인데 하지 정맥류로. 발에 그렇게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 나중에 혈액이 완전 막혀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맥 순환을 개선해주는 약이 센시아예요. 이 광고를 본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센시아도 OTC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정맥류를 막바빠죽겠는데 간호사분들, 마트 계산원들 이제 어삼 교대하면서 남은 시간에 쪽잠 자고 이번에 야간 근무했는데 다음에 또 주간 근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맞물리면. 근데 언제 병원에 가갖고 의사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그거를 헤쳐받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약국가서 바로 살수 있기 때문에 OTC에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이에요. 이게 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정맥의 탄력을 향상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정상화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에 굉장히 좀, 어, 눈치가 보고 막 가리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뭐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겠지만 이 OTC의 센시아를 사서 개선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판시들이 있죠. 판시들 판시들을도 또이 굉장히 고민 많으신 분들이 이거 너무 유용하게 쓰시는 건데 경구용이에 요 먹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보면 7년 연속 판매 1위가 판 판시들이에요. 모발하고 손톱 구성 성분이 케라틴 있죠. 맨날 나오잖아요. 모발 막그 선전할 때 보면 뭐 케라틴 성분이 어쩌고 막 여성 연예인분들이 막 머리 이렇게 쓰다 듬으면막 머리에서 빛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케라틴하고 엘시스틴 이런 것들이 모발 영양성분의 약용 효모 효과를 주고요. 비타민 B 뭐 여섯 가지 성분 최적 비, 비율로 배합되어서 이것을 지금 판시디를 쓰면 판시디를 먹으면 탈모 개선 효과가 있죠. 네. 그니까 지금 온 몸에 지금 다 적용이 돼요. 인사도 잇몸, 잇몸 아플 때 먹죠. 그리고 어? 센시아, 하지 정맥류 생겼을 때 저기 먹죠. 콜 저기 바르죠. 바데카솔 상처 났을 때 바르죠. 판시딜 탈모했을 때 바, 탈모했을 때 먹죠. 그러니까 지금 온 몸에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OTC의 최강 제품들을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벌어들이는 약국에서 OTC는 쉽게 사먹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벌어들이는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 네, 이름만으로도 뭐다알수 있는 이 다양한 이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동국지역이 화장품 섹터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다고요. 네 화장품 섹터에서 대박을 친 거의 유일한 제약사죠. 네. 제약사들이 화장품에 손을 많이 댑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그 화장품하고 의약품하고 연계한 그런 의약, 의약품 같은 화장품의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들 제약회사가 진출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뚫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화장품 회사들의 아성이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전문 회사가 아닌데 괜찮나요? 막 이런 약간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센텔리안 24가 대박을 쳤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 중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데카솔에서 나왔습니다. 마데카솔이요? 네, 우리가 상처 치료를 할때 마데카솔을 네. 발라서 낫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어떤 유효성분을 더 강화시켰죠. 이 마데카솔의 주연료, 아까 여기 그게 센시아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데카솔 하나로 개발한 걸 갖다가 거기에 쓰였던 것들을 여기저기 적용시킨거 있는 거예요. 아까 정맥순환 개선제 그 하지정맥류, 그 개선해 주는 센시아에도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요 마데카솔의 주원료가 바로 그거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에요. 영어로 TCA. 이거를 센시아에도 썼는데 화장품에도 썼죠. 그래서 마데카 크림, 세럼, 앰플, 커버 크림 이런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 가장 히트를 친게 마데카 크림이에요. 이게 2015년 4월달에 출시됐는데 홈쇼핑에서 180회 여회 매진이 됐고요. 네. 저도 홈쇼핑 방송을 봤지만 아예 동국제약에서 만들었다는 딱지까지 달고 나와요. 근데 그걸 더 열광을 하세요. 댓글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이나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제약회사의 화장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든다고요. 이랬는데 동국제약에 이제 센텔리안 24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댓글이 전부 다. 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죠.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이미 바뀌었어요. 동국지역의그 역할을 해버린 거고. 센텔리안 24가 새로운 캐시카우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계속 OTC 약, 의, 저기 약국에서 파는 의, 의약품만 취급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인 홈쇼핑을 뚫었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인 화장품 센텔리안 24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판시딜 이걸로 OTC 시장의 최강자를 자리 잡은 다음에 화장품 시장의 최강자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의 캐시카운은 너무나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현금흐름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이 전문 의약품 시장도 새롭게 떠올랐다고요. 네, 자, OTC의 최강자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 왜냐, OTC가 코로나 이 팬데믹의 피해주이기 때문이에요 피해 섹터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데카솔 상처 날때 바르죠. 그냥 쉽게, 이 가장 쉽게 생각해서. 네. 마데카소 상처 날때 바르는데 그럼 애들이 상처 났을 때 바르고 싶은데 애들이 뛰어놀지 못합니다 애들이 자가격리를 당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서 자가격리를 당해서 2주 동안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못하고 애들하고 축구공 놀이도 못하고 상처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사돌 마찬가지죠 인사돌 선전 보셨죠? 고기 제대로 씹어먹고 싶으면 인사돌 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외식을 못했잖아요 그럼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를 못 썼는데 집에서 물만 먹고 있는데, 아, 잇몸이 갑자기 아플 리가 있나요? 잇몸이 갑자기 아플 리가 없죠. 고기를 썰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도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판시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택근무로 전환이 돼버려가지고서 있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정령류가 많이, 어, 많이 그 개선을 효과를 필요, 필요치 않은, 않은 거예요. 근데 판시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자가 이제, 어, 뭔가 중매쟁이분들한테, 어? 지금 소개팅도 잡히고 이래가지고, 이래야지 뭐 타이머를 계산하고 나가고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이러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어 발가락 긁고 있는데 무슨 탈모 치료제를 뭐하서 쓰지 말자 이런 거죠. 아, 어차피 다 소개팅도 없고 지금 사회 벽이 다 막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OTC 아이템들이 코로나 피해주예요.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뚫린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ETC 부분이에요.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이게 여기서 이 부분이 왜 뚫렸냐면 두 가지 큰게 있는데 테이코플라닌이랑 플라닌이랑 포폴 주사 이두 개가 지금 ETC를 이끄는 투톱이에요. 그러니까 OTC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는 일반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ETC는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죠. 네. 조금 더 조금 더그 요구하는 사항이 높겠죠.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양이. 물론 약사님들도 복약 지도를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은 더욱더 깊은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테이코플라닌이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슈퍼 항생제 원료입니다. 자, 항생제 남용에 대한 기사 많이 보셨죠?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감기는 사실 아직도 정복이 못 됐어요. 감기를 정복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감기를 낳는 주사를 맞춰주세요. 그거 근육통 주사입니다. 감기 주사란 게 없어요. 다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감기를 한방에 낫게 해주는 주사가 있다. 없잖아요. 감기를 지금 정복을 하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생제를 강하게 써가지고 감기를 누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많이 써보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항생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슈퍼항생제의 원료입니다. 이게 뭐를 저기 눌러주냐면 많이 들어본 균들이에요. 슈퍼박테리아 매치실린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손 더럽게 네. 하면 포도상구균 옷에도 막 세탁물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을 제압하는 항생제예요. 이게 ETC 부분에서 코로나 19 국면에 이쪽은 오히려 수혜가 터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19가 그 굉장히 그 창궐해 버리니까 이그 어떤 세정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져서. 기존에 일본 터키 스페인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공급량은 늘었, 늘었는데다가 방글라데시 부분에 신규 진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리고 포폴 주사 포폴 주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프로포폴 이거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프로포폴 성분의 정맥 마취제 원래 이게 마취제를 쓰는 건데 그거에 기분이 약간 좋은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쓰는데 정맥 마취제 완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의 국면에 완전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중증 환자분들은 호흡에 곤란이 와버립니다. 그럼 호흡, 호흡 곤란 치료를 할때 필수적으로 프로포폴 성분의 정맥 마취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외에 포폴 주사 수요가 급증해버렸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싱가폴 이쪽에 긴급 의약품 수출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존에 브라질, 브라질이 엄청나게 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국민들은 그냥 그런 걸다 무시하고 그냥 삼바 축제로 막 즐겨 버려. 요이 민족성 자체가.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더 터져 버렸잖아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브라질 주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폴 주사가. 그래서 이두 개, 테이코플라닌이랑 포폴 주사의 수요 급증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합니다. 네. 2월 달에 포폴 생산 설비를 기존 대비 무려 50%를 증설해 놨고요. 4월 달에 테이코플라닌 생산 시설을 30% 확장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피해주라고 피해 섹터라고 할수 있는 OTC의 부진을 새롭게 굉장히 일궈낸 ETC의 이 강세로 메꿨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원래잘 되었던 OTC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OTC와 ETC의 어떤 진용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약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보수적인 뉘앙스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 캐시카우가 다양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그러면 실적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말한 대로 OTC의 부진. 아까 네. 뭐 제가 그 간단히 뭐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이. 우수갯 소리는 아니 맞잖아요. 마데카 소리나 후신을 많이 바르려면 애들이 가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못 노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진 때문에 지금 그 매출액은 살짝 늘었으나 영업 이익이 줄었죠. 영업 이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죠. 영업 이익이 196억 158억 115억 찍었고 2021년도 4분기가 148억 정도 나와도 지금 617억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영업 이익이 847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200억 정도 지금 감소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근데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이 5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진단키트주가안 오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시장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OTC가 아까 말한 뭐 용각산 보령제약의 용각산, 유한양의 안티프라민, 동국제약의 인사돌 마더트커스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하는데 목소리를 가다듬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령적인 용각선을안살 안 것이고 밖에 나가서 청소년 애들 축구 안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는 안티프라미 안 사다 바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국자급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고기를 안 씹는데 인사도를 안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완전 다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나가서 고기를 썰어 먹을 거고 그 잇몸이 아플 거고 인사도를 사 먹을 거고 청소년 애들 중고등학생들 축구 경기 하니까 그리고 아 어? 그리고 뭐 어른들 주축구에 다시 그 게임 스케줄 잡을 잡힐 때니까. 다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안티 프라미 파스 뿌리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떠들고 막 이러니까 아, 나 목이 아프다 용각산 좀 사줘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의 변화가 그대로 녹아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령제약이든 동국제약이든 유한양행이든 그런 OTC의 강 강자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 지금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잠깐 부진했던 부분이 OTC 부분의 부진이면 그 OTC 부분이 해결되면. 이제 ETC 부분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발맞추어서 이그 저점을 찍고 오르겠죠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021년도에 감소한 폭이 2022년도에는 만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과 기술적인 부분과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같이 이제 그 괴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빠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고 이 아이템들의 저기 다시 터너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이 사실 타이밍이 왔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OTC 부분의 부진이 지금 주가의 하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 투자 전략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네, 자 보령자도 뭐 여러 개 드렸지만 20개월 네. 선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죠. 그렇죠. 2020년과 2020 2020년에 두번 있었죠. 네. 2020년 3월달에 한번 있었고 2020년 11월달에 보시면. 종가를 절묘하게 20개월 선에 지키고 끝났죠. 거, 거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또 20개월 선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을 믿고 해본 것이없고 동국제약은 한 단계 더 떨어졌어요. 20개월 선에 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얘는 깨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음. 뭐가 있냐? 60개월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거의 60개월 선에 선에 다, 다 있기 때문에 이 동국제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흐름 자체가 위드 코로나로 오면서 코로나일구 치료제 백신에 뭘 매몰되어 있던 부분이 원래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을 보는데 동국제약이 물론 60개월선까지 가서 보령제약이나 이런 20개월선에 있는 것보다 약하긴 하지만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닿고 있다는 거죠. 한 발은 더 뒤늦게 스타트 라인을 출발하지만 얘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타이밍이 되는 거죠. 예. 60개월선 근처에서 사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60개월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주식은 100%로란 게 없으니까 2018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60개월선 깬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60개월선이 마지막 보루였죠 네. 여기서 계속 그랬고요 2020년 초반에도 그랬죠 여기 꼬리를 정확하게 60개월선에 닿고 끝났죠 우리는 그런 확률을 믿는 거예요 확률을 베팅하는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이죠. 예. 자, 60개월 전에 지금 주가가 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